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2월 첫날 2월 1일 오늘이 수요일 예,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 보기 좋게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네, 다우가 1.09%, S&P 500이 1.46%, 나스닥이 1.67%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도 2.4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 오르면서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했고 11개의 섹터, 전 섹터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유소비재가 2% 넘게 올랐고요. 소재도 한 2%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IT라든지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대체로 다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에너지가 0.9%, 유틸리티가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업종이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1년 한번 되돌아보면 미국 시장도 작년 1월 달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1월 달은 보니까 YTD로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은 다 플러스로 끝났는데 뭐가 가장 많이 올랐나라고 지금 방금 봤더니 자유소비재가 14.9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졌었던 커뮤니케이션이 14.2%로 두 번째는 많이 오르면서 자유소비재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올해 경기가 계속 더 악화된다면 필수 소비재가 더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1월을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나 15.39%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38.3%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리스크 오프에서 이제 리스크 온 하는 그런 느낌으로 1월 시장을 마감했다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서 어제 매크로 쪽 먼저 말씀드리면 10년물, 2년물 어제 다 3BPC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이 한 3.51%, 2년물은 4.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102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WTI 같은 경우 어제는 한 1.6% 다시 올랐고 천연가스도 한 2.2% 올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79.2, 그리고 천연가스는 2.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뭐 금도 소폭 오르면서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쪽 주가 동향 보시면은 애플이 한 0.9%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2%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도 한 2%, 테슬라가 4%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 10개의 종목이 나왔는데 대체로 소비재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레나나 얼타뷰티, 뭐 LKG, 뭐 폴티그룹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아래는 뭐 윌리조트나 이런 기업들 대체로 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은 종목 수는 10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52주 신고가 종목이긴 한데 YTD로는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그렇습니다. 않아요. 네, 상승률이 다 한 자릿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섹터별로도 주가 동향 좀 살펴보시면 금융 쪽에서도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0.6%, 0.5%, 그리고 웰스파고와 블랙록 모두 1%를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어제 거의 2%, 1.9%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어제 AMD가 또한 3.7% 올랐는데 마이크론은 반면에 한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한 2, 3%씩 하락을 했었는데 뭐 좀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인데요. G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실적 발표 내용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한 8.4% 상승했고 포드가 4.8%, 리비아는 7.5%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GM이 YTD로 한 17%, 포드도 YTD로 한 1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네. 두 회사 지금 PER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7배 정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필수 소비재 쪽이나 헬스케어 쪽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제는 모든 많은 종목들 뭐전 섹터가 강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랑 2년물 국채를 보면서 어제도 이제 300pc 떨어지면서 10년물은 지금 3.5, 2년물은 4.2에 거의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니, 금리 인상이 이제 오늘 밤에 예정이 돼 있고, 예, 아직까지 뭐한번더 3월 달에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책금리가 지금 4.5에서 4.75가 되고, 한번더 올리면 5%가 되는데, 어떻게 10년물이 3.5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을 보면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요. 채권 매니저들도 보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리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오히려 발표하면 예, 그 이익 실현을 하면서 반대의 현상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10년물이 3.5면 너무 낮아 보이는데 글로벌 채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번이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예요. 특히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될 거야라고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네,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좀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먼저 IMF에서 세계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그림 6번을 아래에 봐주시면은 22년부터 이제 뭐 분기마다 그 경제 성장률을 계속 전망을 했던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해 1년 전에 22년 1월 달에는 올해 한3.8%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1월부터 4월에는 3.6%, 7월에는 2.9%, 그리고 옥토버 이때는 9월 달에는 2.7%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월 달에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제 홍사원의 경제실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도 1.7% 정도 하고 있거든요. IMF가. 그래서 제가 연말 정도 되면 2022년, 2023년이죠. 예, 한국의 성장률이 1.7이 아니라 조금 상향 조정돼서 끝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중국,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글로벌 GDP 성장률을 상향 예, 조정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지난 10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에서 이번에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어제 또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좀 들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림 1번 봐주시면 케이서실러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번에 YY로 6.8%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6.8, 지난달이 8.7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일단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도대체 몇 개월째죠? 아, 하나, 둘, 2년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아, 하락률이 7개월 연속 네네네. 하락이네요. 네. 네, 7개월 연속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그림 2번을 봐주시면 20개 대도시니까 20개 대도시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화살표 쳐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쪽이 마이너스 나네요. 가격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가격 주택 가격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림 3번에서 봐주시면은 여기에 그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네. 19년도 이때 주택 가격이 YY로 0%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 올라서 25%까지 갔었다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거의 13년인데 13년대에 또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25%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가장 크게 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0% 이하로 내려갔었던 게 2019년 딱 주운인가요? 줄라이? 7월이네요. 보니까. 그쵸. 예.
그때부터 10월 네. 그때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 네. 인하를 단행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걸 보고 있다면 페드가 뭐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 그 금리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시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이게 107.1이 발표가 되었고 컨센서스와 지난달이 109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한 설문자들 3,6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소비자들한테 뭐 좀 상황이 어떻냐, 뭐 현재 기대 지수나 향후 기대 지수 이런 거를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기대 지수가 83.4에서 77.8로 그 향후 기대 지수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기대 지수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47.4였는데 150.9로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게 그림 3번 보시면은 그 초록색 선이 소비자 신뢰 지수이고요. 네. 파란색 선이 현재 상황 지수인데 현재 상황 지수가 조금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빨간 선도 좀 떨어졌다. 향후 6개월 기대 지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present situation이라고 해서 네. 초록색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잘못 썼습니다. 빨간색이 expectation. 네, 향후 6개월 정도 기대지수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소비자 신뢰지수, 아, 초록색이 소비자 신뢰지수, 파란색이 현재 상황지수입니다. 현재 상황지수가 초록색인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네네, 파란색이 현재 상황지수입니다. 아니, 초록색이. 아, 네. 계속 예, 헷갈리시는데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남궁재훈 주님도 노안이에요. 저는 이 작은 글씨가 잘 보이는데 아, 예.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예, 작은 글씨가 네. 잘 안 보이시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네. 초록색이 Conference Board Consumer Confidence Present Situation 네 맞습니다. 네, 초록색이 현재 상황 지수인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상황 지수는 이렇게 좋지만 빨간색이 expectation인데 기대인데 이 기대 지수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77.8을 기록하면서 지금 많이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설문을 할 때 뭐 현재 경영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걸 여쭤보는데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9.2%에서 22.2%로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네. 현재 경영 상황이 안 좋다라고 대답했었던 분들이 지난달엔 19.7%였는데 응답자 비율이 19.2%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난달에 46.4%의 사람들이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더 좋아지면서 48.2%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향후 6개월 상황에 대한 기대지수는 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업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20.9에서 18.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지난달에 20%에서 이번 달에 21.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 때문에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지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관련해서도 향후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이 더욱 증가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큰 변화가 없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 컨슈머 컨피던스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그래프가 나온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초록색이 보니까 주식시장에 확실히 조금 동행성이 있네요. 보니까 현재 상황 지수가 2020년 코로나 때도 이제 확 빠졌다가
기대 지수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회복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근데, 현재 상황 지수 초록색은 급락을 했다가, 빠르게 올라오고, 2021년 2분기쯤에 보면, 그죠?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이 21년 6월 25일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이 과거 지수나 이 기대 지수 모두 21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하고 굉장히 일치하면서 이제 좀 빠져서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모두가 다 22년 그 3분기에 다 저점을 찍었었고, 이 초록색 현재 상황 지수는 22년 4분기에 저점을 찍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점을 찍고 네.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 반등이 그 배당락했던 40포인트까지 더해주면 지난 1월 달에 2497인가 어제 제가 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기록을 했었는데 그 배낭락 지수까지 다 더해주면 한 2530 정도 간 거예요. 2530-40까지. 예, 그렇게 보면 그게 모돌이 반등이지. 우리가 이 가짜 반등을 모돌이? 모돌이가 이거 일본말인가요? 어떻게 일본어 좀 잘하는 분 있습니까? 없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돌이 반등이라고 우리는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모돌이인지, 그냥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요 소비자 신뢰 지수로 보니까 네,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같이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6.8%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림 5번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약간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나 이런 소비 등이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좀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에도 이어서 그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특징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 페이팔이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직원 7% 약 2,000명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려운 거시경제적인 환경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 맥도날드가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한 1.3%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를 했고요. EPS는 2.59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4%, 순이익률이 한 32% 정도를 기록을 했고, 글로벌 점포 이 다 합해서 매출 증가율이 12.6%가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매출 증가율이 10%가 넘게 나오면서 좀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직영 그 맥도날드 자체에서 관리하는 매장의 매출이 한 2.2빌리언,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매장 매출이 한 3.65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야, 맥도날드 영업이익률이 44%인 거 예. 저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야. 보고 이렇게 높았나 싶었습니다. 엄청난 회사네요. 그리고 또 가이던스 쪽에서는 올해에 한 1,900개 신규 매장을 오픈을 한다라고 하고요. CEO는 뭐 인플레이션이 또 피크를 친 것 같다. 미국 경제는 좀 경미하거나 또는 중간 정도의 침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유럽에는 좀 깊은 침체를 예상한다. 뭐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원래 그 맥도날드 맥 지수 뭐 빅맥 지수 빅맥 지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맥도날드가 세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 북한에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도. 북한에 진출했나요, 맥도날드가? 어제 누가 어디 방송에서 북한에도 맥도날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 경제 상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네, 맥도날드인데 있나요?
그게 좀 옛날 북한 맥도날드 평양에 있네요. 평양에 그치? 네. 우와. 예. 우와. 네. 몰랐습니다.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뭐 그때도 이제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진출했다는 얘기가 놀라운 소식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도날드가 경제 상황을 굉장히 이래 잘 알려주는데 미국 경제는 경미화하거나 중간 정도의 침체고 유럽은 깊은 침체가 예상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900개의 신규 매장을 연다는 것 자체가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식당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또 식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면도 있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44%나 되는 참 대단한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UPS 택배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EPS는 3.62달러 발표하면서 컨센서스를 EPS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4%를 기록을 했는데 사업부별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 배송이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국제 배송 이거는 전년 대비 8.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업부가 또 있는데 한 3.83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8%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한 2.7% YY로 감소를 했습니다. ASP per piece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택배 개당 그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도메스틱 쪽에서는 7.55달러로 전년 대비 한 4% 증가를 했지만 그 국제 배송 쪽에서는 뭐 큰 변동 없이 그냥 개당 한 20달러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매출이 한 97에서 99빌리언, 컨센서스가 100빌리언,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2015년 이후 한 8년 만에 첫 매출 감소를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한 13% 정도를 전망을 하고 코멘트 살펴보시면 마진 개선 방안으로 마진이 높은 소포 사업에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을 더욱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포장이나 분류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경쟁사인 페덱스보다 비용 관리에 앞서고 있다. 작년 연말에 배송 수요가 약했고 해외 부분 배송이 YY로 한 8% 넘게 감소를 했는데 원인은 중국 쪽에서 좀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해외 쪽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장전에 발표를 했는데 일단 4.7%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상승을 했네요.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훨씬 컨센보다 안 좋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컨센은 살짝 미스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이었던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게 ASP per piece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는 3.9% 물가 상승을 네. 반영하면서 결국은 제품의 매출 단가도 올라갔고 게다가 국제도 마이너스 0.2%면 그래도 플랫하게 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그죠? 네,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든지 큰 폭의 차이가 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봐도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GM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8.4% 정도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은 43.1빌리언, EPS는 2.12달러 발표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좀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EBIT 마진 한 8.8%, 순이익률은 4.6%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6%,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6.2%가 나왔는데 미국 내에서 이 트럭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32%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라고 써는 그냥 카라고만 나와있는데 네. 자동차 쪽에서도 한 8.6%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차량 판매 대수도 같이 발표를 해줬는데 62만 대 넘게 팔면서
전년 대비 4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간 227만 대 팔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로 그 EBIT을 한 10.5에서 12.5 제시를 했고 EPS는 6달러에서 7달러 제시를 하면서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 코멘트로는 수요와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뭐 침체 등에서 좀 조심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량 재고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CEO가 올해 그 GM의 전기차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쉐브레 등등 이런 새로운 전기차들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거고 미국의 네바다 쪽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 목적으로 리튬 아메리카 코프라는 이 회사에 650밀리언 정도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도 이제 좀 상당히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4Q 매출 자체도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8% 정도 이상 비트를 했고 가이던스가 정말 놀랍네요. 연간 가이던스가 6에서 7달러 EPS 예상을 5.73인가요? 네, 컨센이 5.7이었고요. 예. 제 가이던스가 6에서 7달러입니다. 6에서 7달러로 나오면서 네. 예, EPS가 5.73인데 거의 6에서 7이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정도면 8% 정도 오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작년 YOY로 보시면 4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41% 네. 증가로 나왔었는데 재작년 4Q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이제 신차 생산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신차가 빠르게 예,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정상화돼도 안 팔리면 또 문제인데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전기차 쪽으로 확실히 할 거다라고 하면서 리튬 아메리카라는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하면서 리튬 수급에 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투자한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제 한 14.7%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GM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엑소모빌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매출액은 YY로 12% 증가했고 EPS는 3.4 나오면서 매출액이 컨센을 조금 하회하면서 혼조되는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12.75빌리언 발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역대 최대를 증가했는데 여러 코멘트를 좀 보면 쉐브론 같은 경우 최근에 75빌리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이번 엑소모빌은 자사주 매입 발표가 없어서 약간 좀 실망스럽다.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주가는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화이자 같은 회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는 1.4%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좀 상당히 부진하게 줬습니다. 가이던스에서 EPS 보시면 3.12에서 4 정도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4.3이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7에서 71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인 73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연간 매출이 YY로 한 33% 정도 감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백신 매출이 올해는 조금 부진할 거다라고 하면서 네, 매출이 YY로 33% 감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또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현재 시간 외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6빌리언으로 YY로 16% 증가를 했고요. EPS는 69센트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총이익률은 51%, 영업이익률은 23% 기록을 했고 사업부별로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전년 대비 42% 증가, 반면에 게이밍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7%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CPU 부문인데 네. 이쪽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이나 CPU 쪽이 전년 대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센터 쪽은 네. YOY로 42%나 증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최근에 뭐 PC 수요 둔화,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리사수 CEO도 최근 많은 경쟁 업체들도 PC나 칩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 뭐 PC나
노트북 환경이 특히 약하다라고 코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시면 매출이 5빌리언에서 한 5.6빌리언, 그리고 컨센서스가 5.56인데 대체로 거의 동일하게 제시를 했고요. 총 이익률도 한 50%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제품 다각화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또 리사수 CEO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AMD가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뭐 1월 달에 발표는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게 이제 몇 개월 뒤에 되는 반면에 AMD는 서버용 CPU를 좀 빨리 출시를 해서 이렇게 지난 4Q에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입니다. 여기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일단 현재 시간 내에서는 1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시면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매출은 컨센을 소폭 하회했고 EPS는 네. 컨센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DAU 1일 활성 유저 보시면 3.75억 명으로 컨센서스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 ARPU라고 하는 그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죠. 예. 예. 아, 네. 예. ARPU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3.47이었는데 컨센서스가 3.49로 발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론 올해 영업 환경도 계속 도전적일 것이다. 지난해 맞이한 역풍이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예, 요 실적이 이제 장 끝나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내용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죠? 네,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컨센서스가 25bp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시간으로 장 중에 나오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한 새벽 2시 4시 정도에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하고 또 뭐 기자회견하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4시에 성명서가 나오고요. 1-20분 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ADP 비농업 고용 그리고 졸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ISM PMI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48입니다. 지난달이 48.4인데 전월 대비해서 이 제조 PMI도 둔화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조 PMI 발표도 이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나오네요. 네, 예, 장 시작 전에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뭐 고용 지표나 제조 PMI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장 시작 전에 또 한번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FOMC 의사록 나오면서 또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시카고 PMI도 컨센이 45였는데 네. 44.3 나왔고 그죠? 그 PMI의 방향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니까 ISM 제조 PMI도 역시나 컨센 뭐 48이나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조금 위험 수위가 왔어요. 위험 수위. 예, 어제 이사님이시더라고요. 이선영 이사님 만나 뵙고 이제 식사합시다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이선영 이사님 얘기도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렸다가는 잘못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나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페드가 제롬 파월이 내가 있을 때 금융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오명을 쓰고 싶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좀 이제 멈출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뭐 그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아, 얘기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예, 실적 발표부터 많이 예,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 지수 등등 예, 아주 저한테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거 발견한 것도 있고 해서 예,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재윤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